성훈 씨하고 지리 씨하고 우리 경규 형이랑 호동이 레알로 집 처음 만나는 거죠? 네, 네. 처음. 완전 방송 지나가다 본 적도 없고. 네, 네. 아예 본 적 없어요. 처음 나올 때는 긴장하고 뭔가 보여줄 게 없냐 고민하다가 개인기를 많이 가져가요, 대부분. 그렇지, 그렇지. 뭐 개인기가 있나? 아니요. 없어요. 오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네. 가운데서. 아, 이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뭐, 누구? 제가 그... 근데 멀리 계시면 안 돼요. 제가 아니. 소리가 작아서 괜찮아요. 가까이서 들어주셔야 돼요. 아, 알았어. 마야광이라는 영화에 송강호 선배님을 제가 한번... 자, 스탠바이! 자, 송강호 씨 준비됐죠? 자, 조용! 들어, 조용! 자, 송강호 씨, 내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레디! 액션! 대한민국 내가 단명이 살렸다, 이거야.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네. 굉장히 비슷하다고. 비슷했어. 예? 비슷했다고. 니네 각하한테 문장받은 거 알지? 내가 그런 사람이다. 이 나라는 내 없으면 안 되는. 내가 단명이 살렸다, 이거. 이 나라는 내 없으면 안 되는. 내가 단명이 살렸다, 이거야. 귀에다 대고. 대한민국 내가 단명이 살렸다, 이거. 아, 대한민국 내가 단명이 살렸다, 이거. 와, 엉덩이 좀 털어드려야 될 것 같아. 와, 진짜 좋다, 근데. 와, 이거 세상에. 와, 너무 좋다. 너무 와, 좋아, 너무 좋아. 진짜. 와우. 와, 바로 도심에 이게...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. 그러니까. 네. 와, 이거 남산이고. 남산 건너편. 남산 둘레길이에요, 여기가. 이 완전 도심 중간에 이렇게 둘레길이 있는 줄 몰랐네, 이게. 도심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의 녹색 쉼터.